이렇게 필리버스터 국면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 선거법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등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선거법, 한국당이 막아서면서 결국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건의 순서마저 뒷순위에서 앞순위로 기습 상정함에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 비판의 연설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뜨겁게 의장과 야당 의원들이 부딪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임내 하는 거 계속해서 받아주실 겁니까? 당연하지 마세요. 그냥 토론하세요. 아,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잘 듣고 있어요. 잘 이해하고 있고요. 예, 아주 부럽습니다. 아주 부러워요. 지금이라도 국회법상에 정한 나는 국회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토론을 계속 하세요. 제발 아니다 싶을 때는 좀 돌아오십시오. 의장님만의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재판이요? 애누는 개만 보이죠. 의장님께 얘기를 들어보세요. 소수리 하다 무시하고 말라고 무슨 소리죠? 아니, 법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 지금 웬 반말 타령들을 하십니까? 참들 한가하십니다. 정말. 네, 문희상 의장을 향한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 결국 문 의장도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라는 감정 섞인 발언으로 맞받아치는 모습도 지금 한번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야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국회의장, 사실은 국회의장까지만 하고서 이제 정치에서는 은퇴를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명예로운 자리고 그만큼 여야 출신을 떠나서 중립적이어야만 하는 자리고 과거에도 중립적이었던 자리인데 야당 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른바 심판격인 의장을 향해서 중립적이지 못하다, 아들 공천 주려고 그러냐, 왜 여당 편만 드냐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의안이 안건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순서를 임의로 문 의장이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뒤편에 24번째 중 앞에 예산 부수 법안들을 하고 다른 법안을 하면서 선거법은 뒤에 그 상정하기로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임의대로 본인이 앞번호에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 의장이 이제 그 권한 남용을 한 거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뭐 법적인 그 조치도 취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 정치라는 거는 뭐 한번 사실화 되면은 그게 이제 바뀌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문희상 의장께서 그 뭐 타협의 묘를 보여준 건 화장실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관심이 이 누더기 선거법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후에 받기로 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 정권이 권력이 그 수사기관을 장악하기로 한 공수처법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포커스를 못 받아요. 외려 무슨 누가 기저귀를 차고 갔네, 누가 화장실을 3분을 허락을 받았네. 이거는 정말 본말이 전도된 거죠.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호영 의원 정도의 그런 절절함과 의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희상 의장께서도 원칙은 원칙대로 했어야 돼.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반농을 한다는 것도 좀 적절치 않지만 네. 정말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있는 의원은 의원도 못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런데 여하튼 이거를 저는 이 화장실 문제를 이거를 저기 관심의 대상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게 얼마나 중체대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찬성 필리버스터 뭐 다른 그 정치 그 선진국에서는 뭐 듣도 보도 못했을 텐데 저는 이거 단순하다고 봐요. 선거 운동이다 본인. 이거 그 동영상 따서 지역에다가 링크 돌려서 제가 이렇게 뭐 국회에서 이런 발언권 존재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운동일 뿐이다. 그런데 그 여당 의원들도 또 하나 이 선거법에 대해서 정말 이게 문제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여당 의원들 앞에서는 이거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우리
비례당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 이거는 내로남불 수준이 아닌 거죠. 정말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어제 그 국회 사정이었어요. 예. 자, 야당 의원 중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 불만을 제기한 필리버스터 순번이 또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 조금 전에 박대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났는데 장비 같았던 신의가 있었던 문 의장이 동탁이 됐다라는 비유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별명이 장비였습니다. 외모에도 그렇지만은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 결의를 했던 장비처럼 신이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장비가 동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의의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되어버렸고 청와대 출장소 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방금 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좀 똑같이 느껴요. 솔직히 저도 문희상 의장님에 대해서는 평소 아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들 문제가 뭐 의정부 바닥은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현재 국회의장이 본인이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이니까 하면서 어떻게 아들을 수석부위원장에 올려놓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염치가 있다면은. 염치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문희상 의장께서 지금 정말 자기가 사실을 버리고 하고 있다고 보낸다면 아들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내년 선거 안 나온다. 봐라. 한다면 진정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역대 국회의장들이 사실 자당 내에서 욕을 많이 먹어요.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희상 의장 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 뭐 욕을 먹는 겁니다. 아들 문제가 연루돼가지고요. 확실하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아들 안 나온다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향후 국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일정 함께 보시죠. 향후 시나리오인데요. 자, 내일 선거법 표결이 될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자정으로서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민주당이 내일 이미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필리버스터가 자정에 끝나면 내일에 소집되는 임시본회의에서는 바로 이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토론 없이 바로 이제 표결이 된다는 거죠. 합법적 의사진행이 불가한 상황. 이제는 결국 표결이에요. 4+1 협의체가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표결 국면에 들어가면 한국당과 또 유승민 의원 등등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 등등을 합쳐도 표가 지금 현 여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선거법이 부결될 상황은 단 하나,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 반발표가 나올 경우에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쎄요,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어쨌든 내일은 결과적으로 선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